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셨다고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 꼭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허윤정입니다. 오늘은 시험관아기 시술이 결정된 뒤 본격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과배란 유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과정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험관아기 시술은 이런 과정을 몸 밖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임신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아기의 시술 포인트는 체외 수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학적인 명칭이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시술의 과정은 첫째, 난자를 과배란시킨다. 둘째,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다. 셋째,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2에서 5일 동안 배양한다. 넷째, 여성의 자궁 내에 이식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시험관아기 시술은 여성의 난관이 막혔거나 남성의 정자수나 운동성이 부족해 정상적인 임신이 어려운 경우, 원인 불명으로 다른 방법의 난임 치료가 소용이 없을 때 받습니다. 자연적으로 난자는 한 달에 하나씩 나오죠. 한 달을 기다렸는데 난자가 단 한 개면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과배란 유도 과정은 한 주기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난자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배란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당연히 임신 기회도 많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기 전 작용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조기 배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과배란은 난포의 성숙 전도와 양을 체크해서 최적기에 채취를 하는 게 핵심인데요. 조기 배란이 일어나 버리면 제때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배란 방지는 과배란 유도와 함께 가는 과정입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는 다른 약제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긴 편인데 이러한 이유로 장기 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리 시작 약 10일 전부터 유사제를 사용하며 생리가 시작하게 되면 2, 3일째부터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합니다. 과배란 유도 시작 후 작용제는 지속적으로 난자 채취 날까지 사용합니다. 10일에서 14일가량 주사를 맞으면서 이후 난포가 일정 크기로 자랐을 때 채취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에서 16일경에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과배란 유도 전에 약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투약 즉시 뇌로부터 배란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약을 쓰자마자 조기 배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리 시작한 지 이틀째에서 3일째부터 과배란 유도 약제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난포 크기에 따라서 억제제를 추가하여 배란을 억제하고 추후 채취 시기를 결정해서 채취합니다. 생리 시작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경 채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유사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주사를 맞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흔히들 단기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저자극 요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과배란 유도 방법에 비해서 과배란 주사 투여량을 최소화로 하면서 난포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난소의 기능이 좋지 않아 과배란 유도를 하여도 발달할 난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저자극 요법의 경우는 생리 시작한 지 이틀째에서 3일째부터 먹는 약으로 배란 유도를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서 주사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배란 유도제와 주사제를 병용하여 주사의 용량과 횟수를 줄여서 난포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정도는 주관적이므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배란 유도약제 사용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두통, 그리고 복통이나 복부팽만, 우심 같은 소화기계 증상 등이 있습니다. 간혹 피로감을 느끼거나 난소, 낭종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발적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약제 자체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혈전 색전증, 천식의 악화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반응은 만 명 중 한 명 미만의 비율로 발생하는 드문 증상에 해당합니다.
답은 5. 샤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탕 목욕이나 수영, 부부관계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X.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배란이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과격한 활동은 조심하시는 게 조기 배란 방지에 좋습니다. 이번에는 5인데 나중에는 X입니다. 난자 채취 시기 3, 4일 전까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가능합니다. 배란기가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배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배란 유도를 하면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생리 시작 시기에 한 달의 배란이 될 가능성을 가진 작은 난포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체내에 분비되는 호르몬 농도로는 이 중 하나의 우성 난포만 선택적으로 발달시키게 되고 배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나머지는 퇴화하게 됩니다. 과배란 유도는 이렇듯 퇴화해서 사라지는 난포도 자랄 수 있도록 외부에서 호르몬을 추가해주는 것으로 향후 쓰일 난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난포도 함께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 과정을 수차례 한다고 폐경이 빨리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의 본격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과배란 유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에 고민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바로 댓글창에 질문과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